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뭐 화면에 계신 분들은 목소리가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김준호 마스터의 해부학. 사실 이제 이게 타이틀은 해부학 이렇게 했는데, 진행하는 그 순서적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해부 생리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해부학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냥 골격계 부분에 관련된 뭐 근육의 명칭이라든지 또는 뭐 뼈의 이름이라든지 기시와 정지 뭐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골격 근육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움직임을 담당해주는 모든 그 신경 부분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놓치면 안될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먼저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움직임, 즉 동작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이제 신경 구조에 또는 신경 기능인 신경 작용 뭐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근육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그 순서로 강의를 계획해 봤습니다. 전주 첫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그 용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용어 자체가 이제 매우 좀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한 용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정도 전주에 진행했던 내용에 관한 복습 겸 그리고 개념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오늘 그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항은 제가 그 타이틀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타이틀에 말했던 내용처럼 이 전도와 전달 이두 가지 개념은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선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전도 한국말로는 이제 전도고요. 영어는 이제 컨덕션이라고 그러는데 요 개념은 그 신경과 신경 내의 그러니까 신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달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신경 내라는 소리죠. 신경 내. 근데 이제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건 이 전도와는 좀 다른 그 방법이죠. 즉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신경과 신경에서 신경으로 그러니까 요러한 그 신경에서 신경으로 갈때그 신경 사이의 어떤 거 그러니까 시냅틱 크래프트라고 하는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시냅스, 그 신경 연접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경의 연접부, 신경 연접 공간, 즉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시냅틱 크래프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달의 개념은 이번에는 이제 신경에서 근육으로 이제 근육 섬유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근육 섬유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여기서는 신경 연접 공간에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자극을 전달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신경에서 근육 섬유에 자극을 전달시킬 때는, 이때는 뉴로 머스큘러 정션. 요건 이제 근신경 접합부, 근육신경.
근육신경 이것도 뭐 그 접합부. 그러니까 이것도 접합이란 말보다는 연접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접합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칫 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신경과 근육 섬유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떨어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부르는 말을 뉴로머스큘럴 정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근육, 신경, 연접부 이렇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신경 내에서 즉 우리가 안정적인 신경, 그 안정이 전위가 마이너스 70mV를 그때 나타낸다고 설명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는 분은 이제 끄떡끄떡.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70에 이제 안정전위가 어떻게? 탈분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플러스 35 또는 이제 이게 35mV라고 하는 활동전위에 관련된 그 요걸 이제 활동전위라고 그러죠. 활동전위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의 전하가 플러스 전하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압이 낮은 전압에서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즉 극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탈분극이라고 그래요. 디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탈분극. 탈분극이라고 하는 극이 지금 극성이 바뀌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전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 활동전이라고 하는 이 전위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전도라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활동전위의 영향에 의거해서 신경과 신경 사이의 신경 연접 공간에 또 아세틸콜린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수용기가 수용한 후 또 계속적인 자극이 전달되는 근데 또 반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신경과 같은 이제 운동신경은 근육에 연접해서 근육신경에 직접적인 활동전위로 인한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여 동작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작용들을 사실 다 신경들이 그 가지고 하는 그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마이너스 70 안정전위가 플러스 35의 활동전위로 탈분극 과정을 거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뭐 이러한 게 있었죠. 아 이온 물질,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는 소듐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포타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펌프업 작용에 의해서 양전하를 만들어주고 다시 음전하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이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역치예요. 역치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역치. 즉 threshold. 이 역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래프 이렇게 그 안정전위가 역치만큼 도달하면 바로 플러스 35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래프 기억나죠? 그 다음에 다시 재분극 과정을 거쳐서 과분극 됐다가 다시 안정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지. 요 기억나시죠? 요 그래프. 전주에 했던 그래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역치라고 하는 수준만큼 전압이 상승하면 무조건 활동 전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역치라고 하는 수준보다 전압이 상승하지 못하면 그 자극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저기 이제 전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데 꾹 누르면 불이 켜지잖아요. 즉 그 똑딱이 버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반쯤 누르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게 바로 역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압박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꾹 누르면 딸깍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불이 켜지잖아. 근데 그 딸깍 소리가 나기 전에 중간 정도의 그런 압력, 이것은 불을 켤 수 없는 수준 낮은 자극이 되니까 결국 불을 안 켜지는 거죠. 이처럼 이제 그 자극의 활동 전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자극의 크기를 우리가 역치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역치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그 전압 상승의 모든 원인 제공은 뭐다? 소듐이라고 하는 물질이 랑벨 결절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전위가 막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역치라고 하는 자극 크기가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 그 신경은 전체가 또는 전체가 아니거나 all or none.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무율이라고 그래요. 실무율. 그러니까 실무율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치라고 하는 크기만큼 자극이 전달되면 무조건 플러스 35가 된다. 근데 역치 이하가 되면 무조건 반응 안 한다. 자, 이걸 우리가 실무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활동 전위가 만들어지고 전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축사기라고 하는 긴 통로, 축사기라고 하는 긴 통로에서 여기 이제 다시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 축사기라고 하는 긴 통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통로죠. 거기에 이제 마엘린 수초. 이게 또 이제 최근에 이걸 마리집이라고 또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영어를 여기다 이제 표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영어 표기는 잘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 표기는 제가 공부할 때는 마엘린 수초라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또 지금은 또 마리집이라고 그래갖고 또 용어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엘린 수초가 이렇게 있는 부위가 있고 없는 부위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바깥에 서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안쪽에는 포타슘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서로 이렇게 막전위를 형성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요 부위는 수완셀, 수완스셀이라고 하는 이런 절연 물질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압이 통과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 능동수송에 의한 안정전위가 역치를 만족하는 작은 수준만큼 전압이 상승하면 실무율에 의해 무조건 플러스 35의 활동전위를 여기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만들면 이때 이제 플러스 35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0이겠죠. 왜? 여기는 이 자체가 전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의 전압과 이곳의 전압은 별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35의 높은 전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낮은 전압의 마이너스 70이니까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완셀이 절연 물질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도약된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도약, 특히 이제 도약 전도.
이 saltatory conduction이라고 하는 도약 정도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긴 축사계 통로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안정적인 활동 전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전달시킬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마리집, 즉 마이린 수초가 없는 이제 그런 신경도 있어요. 그런 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스로 계속 재봉구, 탈봉구, 재봉구, 탈봉구, 재봉구 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훨씬 그 전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우리 신체의 그 신경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오묘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전주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전도되고 전도되고 도약 전도를 해서 최종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해서 플러스 35가 도착을 합니다. 즉 여기에 이제 활동 전위, 이 플러스 35 미리볼트라는 거는 활동 전위잖아요. 활동 전위. 즉 활동이 가능한 전위가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이 뒤에도 뭔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상돌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신경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이건 전신경, 이거는 후신경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신경, 후신경. 그러니까 요거 신경 내에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과 신경, 그다음 신경과 근육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다라는 거지. 그 공간이 이제 시냅틱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신경과 후신경이 여기가 이제 그 자극을 받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활동 전위가 계속 전도된 그런 신경이고 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신경인데 얘가 어떤 자극을 통해서 활동 전위를 이쪽에 전달시켜주면 이쪽 후신경은 어떻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활동 전위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전도시키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기 이 공간에, 이 공간 내에서 뭔가 이제 그 전달되려는 어떤 그 화학적 변화들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플러스 35가 돼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70이겠지.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70mV인데 잘 넘어가면 다행이야. 잘 넘어가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즉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역치를 만족하는, 즉 여기 보면 역치를 만족하는 수준의 자극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느냐 또는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어떤 예냐면 내가 오늘 체육관에 가서, 제가 오늘 그 뭐 강의하기 전에 오늘 저의 그 운동 루틴이 등, 어깨, 상완삼두, 복근, 그 다음에 뭐 종아리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2일 격일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운동하신 분 두 분도 여기 들어와 계신데 하여튼 그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 이렇게 가서 내가 오늘 난 등 운동을 할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랫풀다운 머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또는 이렇게 로우 같은 거, 이렇게 시티드 로우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오늘 첫 번째 운동으로 내가 등 운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장비들을 보았을 때는 역치를 만족하는 충분한 활동 전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극으로 바뀔 수가 있죠. 반면에 바로 옆에 내가 등 운동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숄더 프레스 머신이 이렇게 있다고 몬스터 짐에 이제 운동하는 공간에 보면은 등 운동 장비하고 이렇게 어깨 운동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한 공간에 이렇게 운동을 두 부위를 운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나는 오늘 첫 번째 운동이 등 운동이야. 두 번째 운동이 어깨 운동이고. 근데 눈으로는 등 운동 장비도 보이고 어깨 운동 장비도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판단 내릴 때 무슨 운동을 먼저 하겠어요? 난 등 운동을 먼저 할 거야. 그럼 비록 어깨 운동 장비인 숄더 프레스 머신이나 사이드 러터럴 머신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등 운동을 하기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 어깨 운동에 관련된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말은 이해가 가죠?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시신경이라고 하는 말초신경계인 이 눈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통해서 장비의 모양을 중추로 올려보낸 거죠. 그 중추에서 이제 운동신경의 역치 수준 이상만큼, 역치만큼의 자극으로 내려지면 운동신경으로 바로 그게 다시 도약전도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근육섬유까지 쭉 전달이 될 거라고.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등 운동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한 첫 번째 반응이죠. 근데 이제 비록 등 운동 장비 바로 옆에 어깨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는 눈으로는 봤지만 머리까지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자극으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끄떡끄떡.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전신경에서 활동전위가 만들어져 공간 내에 어떤 전달 물질을 통해서 후신경을 역치 수준, 역치라고 하는 이 기준만큼의 역치 이상이 있고 역치 이하가 있겠지. 등 운동 장비하고 어깨 운동 장비를 생각하면 돼. 내가 등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 활동 전위가 후신경에 자극을 전달시켜 줄 때 등 운동 장비를 보면 가서 사용한다,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동작이 나오게끔 되는 거고, 숄더 프레스 머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난 거지. 알겠어요? 자, 이제 그런 역치라고 하는 이 기준에 보다 높은 자극을 형성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 후신경을 충분히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신경이 되는 거죠. 아니, 충분한 자극이 되는 거지. 후신경.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쓰면 EPSP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치 이하가 되면 이건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이 그냥 보고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IPSP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E하고 I가 뭐냐면 E는 excitatory. 우리가 그 excite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흥분하는 거. excitatory. 요거 I는 inhibitory.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거와 S는 뭐냐면 post-synaptic potential. 그래서 후신경이니까 post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뒤. 거기에 요 synaptic craft라고 하는 그 신경 연접부 내에서의 어떤 그 전위이기 때문에 post-synaptic potential.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앞 글자를 따갖고 E, P, S, P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E, P, S, P. 그래서 흥분성 후막전이. 네? 흥분성 후막전이. 그 다음에 요거는 흥분성이고 요거는 인히비터리라는 거는 억제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은 이제 후막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후막전위 이렇게 해서 흥분성 후막전이냐 억제성 후막전이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E하고 I만 틀리고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 신경의 그 전달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역치를 만족하는 충분한 자극인 경우에는 후막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흥분성 후막전위가 형성되면 바로 이제 근육섬유로 충분한 활동전위가 계속해서 전도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겠지.
즉 내가 등 운동을 할 거야 라는 어떤 판단 하에 뭐 등 운동 장비를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장비를 사용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등 운동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록 눈에 숄더 프레스 머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숄더 프레스 머신은 그냥 눈으로 본 걸로 끝난다라는 거야. 동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치라고 하는 기준보다 적은 전압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활동 전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준의 전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모율 전체가 다 또는 아니거나, 그래서 이제 실무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율의 법칙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치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실무율은 서로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무율의 법칙이라는 것도 한번 검색을 통해서 수업 후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이제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전도와 전달. 근데 사실 이제 그 전달 부분에 관련된 이쪽에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EPSP하고 IPSP의 그 요쪽. 그러니까 EPSP하고 IPSP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좀 설명드린 거고, 즉 전신경과 후신경 사이에 역치를 만족하는 자극의 크기가 전달됐느냐, 역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극이 전달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신체는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all or none. 그래서 역치라는 말이 무조건 실무율을 같이 따라당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으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이해 못하면 이제 제가 마이크 열어가지고 이제 한 분씩 제가 질문해서 물어봅니다. 손 안 들고 이렇게 끄덕끄덕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오늘 등 운동할 거야. 그러면 등 운동에 해당되는 기구 장비는 내가 써. 근데 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숄더 프레스 머신이 있으면 그건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안 쓰잖아요. 등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가서 숄더 프레스 머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이게 신경계에 좀 뭔 이상이 있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뭐 그 보디빌딩에 왜 컴퓨스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혼돈법 있잖아요. 뭐 등 운동했다, 어깨 운동했다, 갑자기 팔 운동했다 뭐 이런 그 컴퓨스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혼돈법. 이제 그걸 쓰는 뭐 아주 고수의 그 경지에 오른 그런 뭐 프로급 바디빌더라면 이제 그러한 신경계의 작용을 무시한 그런 행동을 하겠지.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이제 실무율에 의거한 그 역치 수준 이상의 자극이 후막전위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운동신경을 충분히 흥분시키니까 이제 근섬유의 그 활동전위의 전달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봐.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명심하셔가지고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사실 꼭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가고 싶어. 이 전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육에 저번에 제가 왜 액틴 마이오신 뭐 이거 그 부분까지는 했는데 뭐 이렇게 횡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가고 싶었는데 잘 못 갔어요. 가긴 갔는데 좀 어설프게 갔어. 그래서 오늘 좀 거기까지도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그 부분까지 좀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달 부분에 이제 신경과 신경의 이제 전달 부분. 꽤 지울 게 많네요. 자, 이제 신경과 신경의 전달 과정.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에서의 전달. 그러니까 신경에서 신경으로 전달되는 거.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해서 축사계 마지막 부까지 쭉 활동 전위가 전달되면 사실은 이 부위가 약간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후신경, 여기에 공간을 우리가 시냅틱 크래프트, 그 신경 연접부. 그러면 활동 전위가 여기에 쫙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35가 도착을 한 거예요. 활동 전에 여기 딱 도착을 하면 전에 왜 이 안에 동글동글한 그 비스크리라고 하는 소포체가 있다고 그랬지? 소포체, 소포체. 이걸 소포체라고 불러요. 베서커. 이 소포체 안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전달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아세틸콜린이란 말만 알면 돼. 그래서 이 활동 전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요 사이에 보면 요 사이에 이게 좀 요 사이에 보면 여기 이제 여러 한두 개가 있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칼슘 이온 채널이에요. 이온 채널. 그러니까 칼슘 이온 채널이 있어요. 활동 전위가 여기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소포체가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 35의 활동 전위가 도착했기 때문에 칼슘의 이온 채널이 열리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칼슘 이온들이 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칼슘 이온들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이 소포체가 여기는 점막이고 여기는 후막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점막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제 요 빨강색, 요 빨강색 물질을 우리가 ACH,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물질과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결합된 거예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여기 이제, 아,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할 게, 우리가 그 효소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효소. 효소란 말 들어보셨죠? 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이 뭐뭐뭐뭐하고 이 ASE라고 하는 이 아제가 붙으면 무조건 효소란 뜻의 이건 전미사예요. 전미사. 전미사란 말 알죠? 뭐 접두사, 접효사, 전미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말의 끝에 붙어가지고 어떤 그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이 아제가 붙으면 무조건 효소야, 효소.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물질과 콜린을 플러스 시켜준다고 그랬지? 이게 합쳐져서 아세틸콜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진 이 플러스 역할을 해주는 게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라제 이렇게 부르거든.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아제가 효소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세요. 뭐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라제는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지. 그 아제가 붙으면 효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단백질을 왜 프로틴 그러잖아요. 단백질 프로틴 그러는데 뭐 프로틴을 분해하는 효소 그러면 프로티아제.
그다음에 이제 리포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건 지방이라는 지방을 뜻하는 접두사거든. 그래서 뭐 리파제 그러면 뭐 지방분해 효소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식품영양에서 이제 그런 거 나와요. 그다음에 뭐 아밀라제 뭐 이런 거, 뭐 침샘에서 분비되는 그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들이 있잖아. 그래서 아제가 붙으면 다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아세틸콜린을 합성해서 이 시냅틱 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연접부의 공간에 이렇게 뿌려요. 이게 뿌리면 쫙 뿌려지면서 이 안에 막 이제 아세틸콜린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이 후막의 이 부분에 수용기들이 쫙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셉터, 이명 수용기라고 그러죠. 이 수용기가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서로 맞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활동 전위가 도착을 해서 소포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위가 캘슘 이온 채널을 열어주기 때문에 캘슘 이온의 유입으로 인해서 소포체가 점막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점막에 소포체가 딱 달라붙게 되면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콜린과 아세틸코에이를 합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공간 내에 방출되게 되고 시냅스 후막의 수용기가 이 아세틸콜린과 만나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만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요 안에는 이 바깥에는 또 플러스 아까 왜 신경처럼 바깥에는 또 소듐이라고 하는 물질 안에는 포타지움이라고 하는 물질이 각각 놓여져 있으면서 안정전이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는 그 아세틸콜린과 이렇게 딱 만나서 떨어지는 순간 나트륨이 들어오고 즉 소듐이 들어오고 포타지움이 나가서 역치 수준을 만족하는 전압으로 상승하게 되면 바로 또 플러스 35의 활동전이가 딱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EPSPI냐.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막 그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 자체는요. 그냥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다시 활동전위가 도착을 해서 활동전위가 소포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활동전위가 캘슘이온 채널을 열어주기 때문에 캘슘 이온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소포체가 점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그 비스크리라고 하는 소포체가 점막과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전이효소가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에 이제 ACH를 쫙 뿌려주면 리셉터가 이걸 수용을 하고 거기서 또 소듐과 포타지움의 펌프업이 일어나겠지. 거기서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냐 이하의 자극이냐, 역치 이상의 전압이 만들어지느냐 역치 이하의 자극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역치를 우리가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마이너스 50, 이게 55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50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뭐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데 역치란 말은 똑같거든.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은 똑같으니까 뭐 이 숫자는 좀 여러분들이 그 뭐 다른 유튜브라든지 다른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좀 다르게 설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그렇게 개념하지 마세요. 근데 역치라는 말은 똑같이 쓸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역치 이상이 되느냐, 역치 이하가 되느냐. 그래서 이상이 되면 이게 EPSP냐, 아까 설명드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IPSP가 되는 거고. 오케이? 요게 이제 신경과 신경 사이의 전달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신경과,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이게 중추에서 등 운동 기계를 판단 내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다 준 거야? 운동신경에 준 거지.
얘는 중추고 얘는 만약에 이제 이걸 설명하면 신경과 신경이니까 중추신경에서 내가 눈으로 등운동기계를 본 거예요. 나 오늘 등운동 할 건데. 그러면 얘가 이제 활동전열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운동신경한테 전달시켜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등운동이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역치 수준 이상의 EPSP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또 여기서도 계속 도약선도 해가지고 최종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자극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 이제 여기서 또 재분구 탈분구 도약전도 이걸 해가지고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이제 결국 운동신경에서의 전도죠. 운동신경에서의 전도잖아. 요거는 요것도 신경이잖아. 그죠? 얘도 신경이고.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도 전달. 근데 요건 다시 신경 내가 되는 거잖아. 요쪽은 또 운동 신경의 축삭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또 전도 쭉 전도돼 갖고 최종 마지막 어디? 운동 신경의 종판. 그러니까 모터 뉴런의 엔드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쭉 가느냐? 마지막 운동 신경의 종판. 이게 쭉 가서 최종적으로 운동 신경의 종판. 마지막 판때기. 그래서 이거를 모터 뉴런 엔드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엔드 플레이트. 모토 뉴런 그러면 모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대부분 운동에 관련된 그 말을 모토라고 그래요. 모토 뉴런 그러면 운동 신경이야. 거기에 엔드 플레이트 마지막 종판까지 이 전 충분한 EPSP 여기 이 IPS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기로 끝난 거니까 이건 숄더 프레스 머신이야. 이건 그냥 끝. 그다음에 등 운동 장비가 이제 계속 운동 신경까지 도약전도에서 제일 이제 운동신경의 종판까지 가면 운동신경 종판에서 이제 이 자극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활동전위가 드디어 근섬유로 들어가는 거지. 근육섬유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섬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근육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저기 썸네일 보면은 뭐 근육은 fascicle이라고 하는 근육 다발이 모여져서 만들어졌고 fascicle이라고 하는 거는 muscle fiber라고 하는 섬유들이 모여진 것이고 이 섬유는 다시 myofibril이라고 하는 근원 섬유들이 모여진 것이고 이 근원 섬유는 myofilament라고 하는 근육 세사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거다. 제 인스타그램 그 타이틀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그려가지고 맨 밑에가 myofilament, myofibril, myo muscle fiber, 그 다음 fascicle, 그 다음에 muscle 이렇게 단계적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요 구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나의 또 이런 섬유로 돼 있는 거지. 하나의 대롱으로. 그럼 요걸 또 여기 또 이렇게 했는데 요걸 또 이렇게 끌고 나오면 또 여기에 또 대롱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단위가 모여져서 또 중간 단위가 또 막 모여져가지고 이런 큰 대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요 그림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부위 자체를 좀 확대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위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 부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또 이제 또 복잡한 그 구조로 돼 있죠. 뭐 하나는 얇은 섬유, 하나는 굵은 섬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 왜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굵은 섬유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얇은 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활동 전위가 운동신경의 종판에서 내려오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동신경의 종판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활동 전위가 내려온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스크리라고 하는 요거 똑같은 어떤 저런 작용들이 일어나겠지. 저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소포체 있고 여기도 칼슘 채널 있고 칼슘 들어오고 얘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ACH라고 하는 그걸 막 뿌릴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요 공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아까 이야기한 뉴로머스큘럴 정션, 에? 근신경 연접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고, 요건 시냅틱 크래프트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신경과 신경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경과 근육이 연접했느냐, 신경과 신경이 연접해 있느냐, 요건 좀 이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아세콜린 쫙 들어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지. 네?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이러한 그 여러 이제 뭐거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막 나오죠. 이렇게 얇은 섬유를 우리가 thin filament라고 해가지고 thin 얇은 섬유.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뭐 actin filament, 뭐 myosin filament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불러요. thin filament냐, thick filament냐, 굵은 섬유냐, 얇은 섬유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검정색으로 된 거. 요렇게 요거는 thin. 그 다음에 이 빨강색으로 된 거. 이거는 우리가 thick. thin 필라멘트냐, thick 필라멘트냐. 굵은 섬유냐, 얇은 섬유냐. 요렇게 불러요. 얇은. 이건 이제 굵은. 근데 이거 자체를 구성하는 이제 그 단백질 물질이 요거는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고 이 굵은 것은 마이오신이더라. 마이오신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뭐 액틴 필라멘트냐 마이오신 필라멘트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른다라는 거지. 굵은 섬유, 얇은 섬유. 근데 그 굵은 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 얇은 섬유를 구성하는 그 주요 물질은 액틴 물질이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쉽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사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액틴은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줄이 돼 있어요. 요게 액틴이야.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액틴이라고 그래요. 액틴이야. 요걸 액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빨간 거 있지? 이 빨간 거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 콩나물 머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조가 다르죠. 모양이 달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줄 하나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얇게 보이는 거고, 이 요 마이오신은 이렇게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굵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걸 부를 때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게 보면 이제 이 경계 부분을 이걸 G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G디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G디스크와 G디스크의 요 한 그 마디를 우리가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근절. 자, 코미어.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를 우리가 사코미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근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을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격근을 다른 말로 횡문근 또는 가로무늬근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혹시 질문을 하나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박건희 씨인가? 박건희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디오 연결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박건희 씨. 안녕하세요. 예, 전주에도 그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아주 일찍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의 준비해 주시고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지디스크와 지디스크의 이제 요 한 부분을 우리가 근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절, 그러니까 마디절자죠. 이제 근육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우리가 근절이라고 그래서 근절들이 모여져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근육 섬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혹시 그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그 통증 유발점. 네. 네, 통증 유발점. 그 통증 유발점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까지.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가 뭔지 아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 통증 부위 마사지하는 브랜드. 예. 사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에 통증이 있는 그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네네. 부위를 트리거 포인트로 라고 부른다라고는 알고. 예,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예, 그 정도 훌륭한 거예요. 야,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박건희 씨가 지금 충분히 그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이유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왜 근육이 뭉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 근육 자체가 이 사코미어라고 하는 이 근절이 결국은 뭐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근활주소를 찾아봤지. 근활주소를 저번에 제가 전주에 찾아보라고 그랬었잖아. 그것도 숙제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오신이라고 굵은 섬유가 얇은 섬유의 액틴을 이렇게 끌어당겨주잖아.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가 얘가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근활주소라냐. 어? 자,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붙었어. 당겼어. 안 떨어지면. 계속 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통증 유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해할, 되게 쉬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다시. 전에 설명드린 지스크라고 하는 요거를 경계로 해서 여기에 얇은 섬유하고 굵은 섬유가 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도착을 해. 즉, 소포체에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칼슘이온의 유입으로 인해서 소포체가 점막적으로 이동을 해서 점막과 결합을 하면 트랜스포라제라는 효소가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공간에 쫙 뿌려져. 그럼 리셉터가 이거를 수용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도약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그 운동신경 종판에도 그 아세틸콜린이 도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칼슘 이온이라는 거를 유입시키는 건 마찬가지야. 이걸 가동시켜요. 그러니까 칼슘 이온들이 막 움직일 수 있게끔 가동시켜요. 가동시켜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 이 칼슘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근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그 그물 같은 망이 있다고 그랬거든 저번에. 그걸 SR 즉 사코플라스믹 레티클룸이라고 하는
근형질세망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여기 그림 다시 보면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대롱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단위가 중간 단위로 이 중간 단위가 다시 대단위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어떤 형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 근형질 세망. 응? 근형질 세망. 이제 요거는 이제 요쪽은 필요 없으니까. 즉 근형질 세망. 그래서 요거를 사코 플라스믹 레티클룸. 사코 플라스믹 레티클룸. 그래서 짧게 그냥 SR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코 플라스믹 레티클룸. 그럼 그냥 SR이라고 그래요. 이 SR에 칼슘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어요. 칼슘 이온들이. 근데 요게 이제 대롱 구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여기서 지금 한 가닥을 끄집어 내갖고 확대해 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가닥. 그럼 나머지들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면 이게 그 근섬유가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요거 하나만 수축하는 게 힘이 세겠어요? 여기 있는 전체가 다 수축하는 게 힘이 세어지겠어요? 한꺼번에 다 수축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깊은 곳까지 이 칼슘 이온들이 들어가줘야 돼? 안 들어가줘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무슨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SR이라고 하는 이 근형질 세망이 만약에 그 나왔다.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따라다니냐. 이 T튜블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녀요. T튜블이라고. T관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T튜블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 T관. 그냥 한국말로 그냥 T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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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다음에 어떤 말로 이게 바뀔지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자꾸 영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걸 자꾸 필기해 놓으시고 이걸 자꾸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T-tubule. 이 T-tubule이라고 하는 T관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칼슘들이 쭉쭉 들어가요. 이 안으로 그냥 그 칼슘 이온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쭉 들어가주면 이 전체가 같이 쫙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칼슘 이온들이 작용을 하게끔 해줘요. 근데 이제 이걸 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칼슘 이온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근을 근절의 그 이 근횡교를 만들어내느냐.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 SR에서 여기 SR에서 뭐가 나와요? 칼슘 이온이 분비돼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 T관을 통해서 근육섬유 깊은 곳까지 근육섬유의 깊은 곳까지 근육 속의 깊은 곳까지 칼슘 이온들이 전달돼요. 이렇게 전달되면 이 칼슘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그 액틴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액틴. 이 액틴에는 액틴 트로포닌이라는 게 있고 트로포닌이라는 물질이 있고 액틴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이
액틴 트로포닌. 이 트로포닌이라는 요거를 정지시켜요. 요거를 딱 트로포닌에 달라붙어 가지고 트로포닌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트로포닌이 딱 정지되면 트로포마이오신이 자유로워져. 그래서 트로포마이오신이 자유로워지면서 액틴의 그 아까 동글동글동글한 그 물질 하나하나가 이렇게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미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부를 노출시켜요. 자, 제 설명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안정적일 때는, 자, 안정적일 때는 얇은 섬유하고 굵은 섬유가 들러붙어야 돼, 안 들러붙어야 돼? 안정적일 때는. 안 들러붙는 거지. 그러면 안 들러붙기 위해서는 들러붙을 수 있는 그 결합부가 노출되어 있어야 돼, 감춰져 있어야 돼. 평상시에는. 즉, 안정적일 때는 감춰져 있어야 되겠지. 그 감추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트로포마이오신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포마이오신에 의해 가지고 액틴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감추어져 있어요. 안정적일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칼슘 이온들이 T관을 통해서 근육 속 깊은 섬유골까지 이 칼슘 이온들이 쫙 유입이 되게 되면 트로포닌과 칼슘이 결합하면서 트로포닌을 정지시키고 트로포마이오신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액틴의 그 바인딩 사이트가 이렇게 돌면서 노출된다고. 그 노출된 그 바인딩 사이트에 뭐가 붙는 거야? 마이오신 헤드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달라붙을 수. 왜냐면 멀쩡한데 아무데나 달라붙으면 안 되지. 어떤 특수한 기관에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로포닌을 정지시키고 그 액틴 이 바인딩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바인딩 사이트를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바인딩 사이트라고 그냥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면 하여튼 그 결합부, 접합부, 결합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액틴의 액틴 섬유의 액틴 트로포닌. 쓰지 말고 트로포닌을 정지시키고 트로포마이오신의 활동을 트로포닌을 정지시켜 주고 액틴 미오신헤드가 그러니까 미오신 이 헤드 부분과 뭐가 요게 결합되는 거죠. 액틴의 액틴 세사의 결합부. 그러니까 액틴 세사의 결합부와 미오신 헤드가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만남에 따라서 뭐가 형성돼? 여기서 이제 ATP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전주에 제가 그 ATP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ATP. 자, 요거를 ATP는 아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라고 그래갖고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P인지질이 이렇게 세 개 결합되어 있는 물질, 그 형태를 우리가 ATP,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트리는 세 개를 뜻한다고 그랬고 D는 두 개, 그 다음에 모노가 한 개예요. 그러면 트리니까 여기서 얘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는 거지? A, 얘는 뭘로 바뀐 거야? A, D, P가 된 거죠. 알겠어요?
그럼 요렇게 떨어져 나가면 요때 요거 숫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몇 칼로리가 나오면 7.3칼로리가 나와요. 요거 잘 몰라. 요 얼만큼의 열량이 나오냐에 대해서는 몰라. 이게 화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소칼로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칼로리를 쓸 수가 없어. 이 칼로리라고 하는 그 명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프로틴은 그램당 뭐 4kcal, 뭐 5kcal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것들은 그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신체 우리 몸에 관련된 이런 그 큰 열량이기 때문에 대칼로리를 써야 돼. 그래서 킬로칼로리를 쓴다고. 어? 칼로리 이렇게 하면 안 돼. 킬로칼로리. 뭐 너 하루에 얼마 먹어? 그러면 나 3000칼로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3000킬로칼로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3000칼로리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화학.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칼로리라고 해서 7.3칼로리. 요런 열량이 나와. 그래서 요걸 가지고 ATP로 분해가 됐을 때 요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ATP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걸 ADP로 만들어 가지고 요 에너지를 이용하여 미오신헤드가 얇은 섬유인 액틴을 끌어당기죠. 이렇게 끌어당겨준단 말이야.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일어나? 이게 바로 근수축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절의 길이가 근절. 아까 이야기한 사코미어. 이 사코미어라고 하는 이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 짧아지는 이거 전체가 한 근절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근절, 그 옆에 있는 근절, 아까 요 대롱대롱 나 있는 여기에서 모두 다 일어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걸 우리가 근수축, muscle contraction. 그러니까 근수축, contraction. 근데 이제 muscle con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이 ATP야, 이 ATP. 근데 보통 우리가 ATP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ATP는 우리 서피디님이 ATP라고 하는 거를 지금 네이버에다 바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ATP.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나오죠? ATP 그러면. 그리고 어디에 사용돼? 유기화합물이면서 근수축에 사용된다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은 안 나오나? 뭐 근육 수축에 활용 뭐 사용되는 필요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아, 필요 근수축에 필요 에너지를 제공한다. 네. 네. 그것도 맞는 얘긴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ATP는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뭐 생리학이든 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든 뭐 이런 시험을 볼 때 이 ATP의 물질은 대부분 근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물질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 살펴보면 근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ATP가 ADP가 됐을 때거든?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 A 플러스 PPP의 개념이 ATP라고 그랬지. 근데 A 플러스 PPP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PP 상태가 됐을 때 수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왜? P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방출 에너지인 그 7.3칼로리를 가지고 이렇게 미오신헤드가 액틴을 잡아 당겨주니까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전체적인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죠? 근데 이 상태가 다시 이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DP가 다시 ATP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ADP에 뭘 공급하면은
여기에다가 P를 하나 다시 건네주면 얘는 다시 ATP가 되겠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고수돕에서 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쌍피 때리니까 하나씩 갖고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피 하나 줬는데 내가 다음에 땅 때렸는데 뭐 뻑 난 거야. 뻑이잖아. 뭐 자뻑. 근데 다음 패 딱 돌려갖고 때렸는데 어이 이게 딱 맞네. 그러니까 싹 갖고 오면서 상대방 줬던 거 다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뭐 그런 것처럼 내가 피를 떨어뜨려가지고 에너지를 만든 다음 근수축에 썼단 말이야. ATP로. 근데 이 ATP를 다시 다른 데에서 떨어뜨린 인지지를 다시 재공급받아가지고 ATP로 다시 전환되면 요걸 다시 또 분해해갖고 또 에너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맞죠? 그게 바로 ATP PC예요. 에너지 시스템을 보면. 근데 요 PI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요거 이제 크레아틴하고 같이 있었던 포스포크레아틴에 있는 그 크레아틴과 결합되어 있는 그 P인지지를 ADP한테 공급시켜서 ATP로 재합성한 다음 다시 ADP로 분해시켜갖고 재사용을 또 사용하는 거지.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ATP PC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얘가 만약에 지금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계속 ADP 상태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수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어요? 안 유지하겠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Sustained Isometric. 그러니까 Isometric이라는 거는 정적 수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뭉쳐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일명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러한 그 등척적인 근육의 수축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근육 주변에 보면 근육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겠어요? 혈관도 있잖아. 그러니까 혈관에는 뭐가 전달됩니까? 컴프레스, 압박이라는 게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혈관에 이게 압박받게 되니까 뭐 ATP를 만들어내는 뭐 에너지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에너지를 잘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시켜줌으로써 뭐 산소 운반도 시키지만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꼭 산소 운반 능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폐물을 또 이렇게 가져가서 다시 이렇게 노폐물과 새로운 그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갖고 또 그 새로운 상태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또 담당하잖아. 노폐물도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혈액의 압박이 그러니까 혈관 압박으로 인해서 그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위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 탈봉구 과정 활동 전위가 계속 전달되면서 캘슘 이온들이 근육 깊은 곳까지 계속 유입되면서 계속 이제 이 미오신에 대해 그 액틴의 잡아당김 현상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등척적으로 계속 유지된 상태가 되니까 여기선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혈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잘 공급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 에너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에너지의 불균형적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통각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 페인, 즉 통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요거는 오픈해두세요. 왜냐면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 그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9시 15분이나 돼가지고 오늘은 그 근수축의 제일 중요한 그 부분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수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 이걸 이제 근수축이라고도 이렇게 아까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근수축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크로스 브릿지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로스 브릿지. 그러니까 횡교. 횡교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횡교. 왜냐면 이제 굵은 섬유 사이로 얇은 섬유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다 그래갖고 이제 횡교라고도 불러. 그래서 그 슬라이딩 시어리라고 하는 전주의 그 여러분들이 근활주설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 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 보시면 아마 요 내용을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해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신경과 신경의 전달 그리고 모토 뉴런이라고 하는 운동신경의 종판에서 근육 섬유로 그 자극이 전달되어져서 크로스 브릿지가 일어나는 즉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면 이 근육들이 결국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골격에 붙어 있잖아요. 뼈에. 그래서 이제 그 뼈를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이제 굽힌 현상과 펴는 현상, 즉 굴곡, 즉 프랙션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동작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협응성 근육과 뭐 그 또 반대적인 그 기량적 근육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무브먼트라고 하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 이제 골격계로 이제 넘어가서 뭐 뼈의 이름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근육의 명칭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지 하지로 나눠서 갈 것인지 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같이 진행하면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하실 분, 손 질문하실 분. 여기 보이는 사람 네임 이렇게 예 저기 우리 박건희 씨 질문. 그러면 저희 운동을 하다 보면 그 경련 같은 것도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떤?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이런 그 화학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운동 중에는 경련이 그 잘 안 일어나죠. 운동 중보다는 운동 그 수행을 하고 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정지하고 그러니까 휴식 상태로 빨리 이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되돌아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꽝 이렇게 뭉쳐버리면 더 그게 커지면 뭐가 돼요? 쥐오름이 되는 거지. 또. 근데 이제 이런 그 근육 경련이라는 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그 물질이 있잖아요.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후경직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사후경직.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체가 죽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굳어가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일정량의 ATP가 존재해. 기존에 갖고 있던 ATP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크레아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아 이게 보충제로도 먹잖아, 크레아틴. 그러니까 크레아틴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물질 중에 또 하나가 크레아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레아틴 연구 논문 같은 걸 살펴보면은 그 고기나 육류를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 내에서 스스로 크레아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따로 섭취할 경우에 하루에
2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보고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들 같이 전문적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활동보다 더 많은 엄청난 운동 그 수행을 하루하루 매일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의 크레아틴을 섭취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붉은 살코기 같은 거를 또 섭취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가장 뭐 크레아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동물성 단백질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사실 크레아틴을 섭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크레아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흰색을 띈 것보다는 붉은색을 띈 쇠고기 같은 게 아무래도 이렇게 불구죽한 어떤 그런 육고기는 크레아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섭취가 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크레아틴 섭취 부분에 관한 부작용 사례가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크레아틴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작용 보고 사례는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신장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뭐 한 두세 달 또는 뭐 넉 달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약간 휴지기를 갖는 것도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이런 크레아틴을 따로 섭취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아니 부스터 있잖아요. 부스터 같은 거에 보면 그 크레아틴도 같이 들어있거든. 그리고 또 이제 크레아틴을 더 우리 몸에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 가지고 요걸 에스테로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싹 그 좀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모노 상태는 사실 제일 순수한 크레아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그걸 PCR로 바꿔가지고 뭐 다시 저장시키고 하는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약간 삭제시키면서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공된 크레아틴도 굉장히 요즘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스터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사실 부스터 한 잔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신경 내 이제 전도 과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 그다음에 신경에서의 근육, 여기까지 이제 전달을 통한 근의 횡교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제 근 횡교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근 수축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근 수축을 통해서 골격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움직이는 그 골격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골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냐고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